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부산역에 나왔습니다. 부산 바로 옆에 위치한 김해 갓기업 TKG 태강에 가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스포츠 브랜드 나이스, 그 스포츠 브랜드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올 때 보니까 엄청 큰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이야, 리뷰가 나쁘지 않아요. 캐치에서도 80점 정도. 근데 아, 요거 아, 오, TKG, 여긴 것 같아요. 오, 건물 멋있는데? 아니, 주변 이 다른 건물들이랑 다르게 유난히 눈에 띄어요. 저분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TKG 태강 인사팀 급여 담당하고 있는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계속 운동을 하고 계세요.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뛰어들어갈까요? 아, 여기는 약간 그 사내 카페 같은.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고요. 로비 겸 회의도 하시기도 하고요. 점심 드시고 오시면은 뭐 편하게 커피를 드시거나 가볍게 담소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책들이 이렇게 또 전시가 돼 있고. 이 책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 읽어보셨나요? 네. 이 영상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커피 머신도 있어요. 회사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임직원분들께서 시간 나시면 하나씩 뽑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한 잔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300원입니다. 300원. 네. 오, 잠깐. 아, 입사 당시 무슨 알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뭐죠? TKG 태강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아니, 이 그림체가 네, 굉장히 눈에 익어요. 유명한 디자이너 분께서 실제로 작품을 그려주셨고요. 진짜 이게 신발을 만들었던 기구인 거고요. 실제로 그렇죠? 모두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오. 여기는 TKG 태강의 현재 모습을 담고 있고요. 샘플 현장에서부터 고객사분들 오셔서 미팅하는 모습, 저희 계열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 신발 만드는 회사구나. 맞습니다. 이쪽에 신발이 있네요? 저희 대표 모델인 에어맥스, 요 신발이 만드는 과정을 한 단계 분해하고 어퍼를 한 번 더 분해한. 이건 안에 것까지 다 뜯은 거고. 네. 저는 사실 이 브랜드 신발이 없어요. 근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면 그쵸?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억 쪽 생산을 달성했어요. 10억. 10억 켤레, 그쵸?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에다가 이렇게 프린팅을 입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은 저희 비전홀이고요. 와, 여기 약간 전시관 같은 느낌인데요? 오, 멋있다. 보시면 71년에 사실 저희가 정일 산업으로 설립을 시작해서 86년도에 현재 고객사랑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맺어서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가 이어진 신발 제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신발 제조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이스. 그럼 이게 매출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신발만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 2조 3천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와, 신발만으로 2조 3천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 맞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저 카페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저 분위기가 좋아서.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죠? 독서동호회 다독다독입니다. 다독다독. 확실히 독서동호회라 그런지 연령대가 좀 있어 보이네요. 막내분이 어떤 분이시죠? 막내분. 오랫동안 다녀보셨는데 태강 어떤 거 같아요? 지방의 그 현지인 수분 맛집이라고 할까요? 회사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잘 몰라요. 직접 이렇게 유명한 데서 찾아오시니까 좀 깝깝하네요. 아, 혼자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더 오래 다니신 분 계신가요? 2006년도 있습니다. 태강에 청춘을 바치셨는데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은 세대와 어울릴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자극을 받는다는 게. 젊은 분들이 또 많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는 그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태강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한마디 남겨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원하시는 동호회가 있으면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작년에는 작가분들 모셔가지고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가지고. 저도 옛날에 책 한 권 냈었는데 저도 초빙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사무 공간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쪽에는 회계팀이랑 재무팀 이렇게 있고요. 몇 년 차시죠? 4년 차입니다. TKG 태강이란 게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김해가 고향이라 알던 회사이긴 합니다. TKG 태강만의 장점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도. 어느 정도라고 저희 생각할까요? 300% 넘게. 네. 와. 결혼? 결혼은 했습니다. 축의금도 좀 회사에도 좀 주고 그런 게 있나요? 꽤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 반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결혼 반지 빼고 일을 하고 계세요? 어제 싸우신 거? 저희 이제 메모리얼 홀 갈 거고요.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비행기 소리인가요? 근처에 김해공항이 있어가지고요. 공군도 같이 있어서. 아, 공군? 네. 쓰신 냄새.
실제로 저희 선대 회장님께서 사용하셨던 집무실이고요. 저희 사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체적인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신발 산업 하면서 계속 이제 수출 탑을 세웠고 단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받았던 수출 기념 탑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1천만 불, 2천만 불, 5천만 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이키 회장, 필라이트 회장님이 친필 메시지를 주셨던 거고요. 어? 한글을 직접 쓰신 건가요? 저희가 번역을 한 거고 영문이 다음은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개발센터로 이동을 하실 건데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무 공간이 있는. 그럼 현재 여기 김해에는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한 890명 정도. 해외까지 합치면은 8만 한 5천 명 정도. 8만 5천 명? 네.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이런 그 탑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뭐죠? 이제 회사를 지켜주는 조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곳곳에 화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전부 이제 좀 신경 써서 배치를 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총무팀 빡세겠는데요? 아무래도 공단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조경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꽃도 피는 거 보시죠.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연구소. 네. 이건 강아지인데요? 슈도. 신발에 미친 사람. 그렇죠. 이렇게 물고 있는 신발들이 조금씩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신발 개발 과정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기여한 공로를 조금 시야하기 위해서 고객사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분 누구시죠? 주목감. 이거 아닙니다. 지금 잠깐 인상 쓰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벌써 기빨리시는 거 아니죠?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이쪽은 저희 개발센터 사무실이 있고요. 분위기가 다른데요? 조금 전에 있던 사무실이랑? 약간 그 위워크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새로 나오는 신발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부스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저분도 개인 스마트 스토어 하신 거 아니겠죠? 여기 조금 재밌는 거는 신발 부품들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신발들을 이제 로봇으로 형상화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아, 그러네. 저 깔창 같은 거. 이야, 이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들고 나가겠다. 이쪽에 보시면 유관부사원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 이분이 당초 다녀보니까 어때요? 배울 게 많은 회사.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보너스가 잘 나오는. 아, 급여는 만족하시나요?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경남 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축준비생 당시에 부산이나 창원 이쪽에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근데 TKG 태광을 지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친구분도 그럼 지금 다니고 계시나요? 친구는 공기업. 이번에 회의실 우리는 김해예요? 저희가 이제 안동 김해에 있다 보니까 꽤 중요한 회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기 미국 본사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KG 대강 영업팀이고요. 영업 담당자분들은 보통 남자 직원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딱 반반이에요. 영업 직은 여자 가기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회사 영업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해진 이제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사랑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부서라서. 아니, 그 리뷰를 찾아보니까 좀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다 이런 얘기가 좀 보이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수평적이지 않나? 위에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몇 년 차시죠? 대리님보다 반년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맞아요. 특히나 영업조직은 뭐 위기질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상사분들께서도 편하게 많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영업사원분이 이렇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도 괜찮나요? 좀 자율적이라서 염색을 하거나 쇼컷을 하거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은 안전 리스크 관리팀이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이야기 중이셨죠? 아, 저희가 안전 포스터 공모를 했어요. 어린이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가족들 함께하는 이 중에서 하나 고르신다면 어떤 것들이 제일... 일단 제 취향은 이건 아니에요. 아, 네. 이건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분은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죠? 8년 차 정도.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니신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 법인에 조금 있다가 경력 개발 쪽도 그렇고 본사에도 이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해외라면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네시아. 그럼 한국 분이세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은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습니다. 제가 뽑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외국 근무는 어때요? 뭔가 새로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도네시아 근무하기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했었고 성향이 맞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말해요. 혹시 가정은 있으신가요? 네, 가정 있습니다. 없게 생겼죠.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네. 불편한 건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가족 동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있었고요. 아, 가족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잠깐 0.3초 정도 버프가 있었어요. 네. 가족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가족이 더 좋고. 네. 난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피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CG는 또 다른 층을 찍나요? PCG는 여기 끝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신발 연역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 저희 대표 모델이 레어맥스 90부터 베이퍼맥스 아직 출시되기 전인데 차량을 기준. 그럼 여기서 개발한 제품들이 전 세계로 생산돼서 수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와. 아, 저희 글로벌 직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안팀의 마이미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니, 프랑스에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취업을 하신 거죠? Well, I just came here to do my PhD, but that was kind of hard to get a visa to do that. So I just decided to get a job in the meantime, and I just came here. 그럼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It's been a year. 보통은 외국인들은 이제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김해, 이쪽 도시에서 일을 한다는 건 좀 어때요? I worked in Seoul for 1.5 years, so it wasn't like a big company like here. But it's just like everything is nicer here, the life, the everything basically. Yeah.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헬스장이랑 이제 식당. 이거는 리클라이너인데? 맞아요. 좋아, 진짜. 좋아. 이게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했을 텐데. 보이는 곳에 이제 편하게 쉬시라고. 이게 편하게 쉬겠어요? 식당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맛있나요? 저희 사는 식당은 자랑할 만한 곳. 제가 항상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 항상 실패하고 돌아나오는 곳입니다. 이쪽은 저희 헬스장. 직원분들 실제로 운동하고 계신데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짬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통 헬스장이? 운동 안 좋아하시는구나. 회비만 내면은 임직원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동호회비가 얼마죠? 만 원? 만 원? 와, TKG 태광의 자랑 구내식당 갑니다. 조식부터 석식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삼시세끼? 네. 와, 오, 사람 많아요. 오. 일반식부터 라면, 그리고 저기 안에는 다이어트 하시라고 이제 샐러드까지. 오, 맛있겠다 진짜. 약간 집밥 스타일인데요? 한반시 셰프데이라고 유명 셰프분들 커빙해서 석식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런 날 진짜 맛있어요. 수진님은 원래 집이 없으세요? 부산. 부산이 아니라 김해에 있는 스케치 태강에 입사하신 일 아시죠? 규모 자체가 부산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큰 편에 속해졌고요. 매력적인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 보러 오면 완전 반할 것 같아요. 건물들이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리뷰를 보니까 군대 문화, 수직적인 분위기 이런 리뷰가 좀 있던데. 요즘에는 저희가 조직 문화도 엄청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스트라이더 스포츠 대회, 스마트 살롱, 저도 실제로 팔아트 그리기 이런 거 참여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티켓이 태강은 초봉이 어느 정도예요? 4,200? 그럼 이쪽 국내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서울까지 합치면 작년에 좀 많이 받았나요? 솔직히 선생님께서 느끼는 그런 장점은 뭐가 있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라고. 아이가 있어요? 저는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차 출퇴근 1시간까지 해요.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까지 학사금 전부 지원해주고 남성분들 육아휴직 이런 거 실제로 지금 쓰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요. 갔다 오면 책상이 좀 마당에 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잘 남아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잘 먹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직원분들이 여기서 좀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서 편하게 뭐 커피도 드시고요. 많은 분들 계신가요? 아무나 따볼까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목소리 좋은 쪽에 이제 속하시는 임직원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목소리 성시경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TKG 태강의 성시경인가요? 근데 누구세요? 이게 얼굴이 나가면 인터뷰를 솔직하게 못하니까 뒷모습을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년 차시죠? 6년 차. 리뷰 보니까 군대 문화 이런 키워드가 보이던데. 지금은 예전에 말하는 그런 군대 문화는 많이 사라진 편이고요. 지금은 경영진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비군 정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비군 정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TKG 태강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죠?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게 간단인가요? 10분의 1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게 10분의 1이에요? 반나절을 제가 돌아봤는데. 채용은 언제 하죠? 4월에서 5월쯤에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취준생들이 어떤 면을 보세요? 직무 관련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객사랑 같이 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어가 조금 되는 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실 때 영어로 면접을 보셨었나요? 네. 어떤 질문들을 보통 던져요? 정형화된 질문보다는 좀 일상 얘기라든지 뭐하고 지내냐 등등의 가벼운 질문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TKG 태강 지원자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전할 수 있을까요?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메리트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신발에 뭐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좀 충분히 다양한 기회로 빛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메리트. 네. 마지막으로 태광 이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태. 태광인 여러분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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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인이다.